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맥 사용자가 주파이터를 사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설치 방법과 그 외에 잔잔한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은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를 설치하면 macOS의 최신 버전이 있고요. 이 macOS의 최신 버전을 설치 지시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돋보기에서 스포트라이트 서치가 나오는데요. 터미널이라고 터미널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파이썬이라고만 치면 파이썬 2.7이 등장을 하고요. EXIT 바로 열고 닫고로 빠져나오고 파이썬 3라고 치면 땅 혹은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 3.11.5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태면 파이썬 설치가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EXIT 괄호 열고 닫고 빠져나온 후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 여기서 주 파이터 마이너스 랩을 실행을 하면 주파이터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 입력줄이 나오고 연습 삼아 import random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이 부분에 번호가
생기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일단 파일을 셧다운을 시키겠습니다. 셧다운. 그리고 사파리를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터미널을 실행시키고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써서 주파이트를 실행시키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처럼 주파이터 랩 엘리어스, 즉 단축키를 쇼컷을 만들면 편리하겠습니다.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주파이터 랩의 PNG 아이콘이 적합합니다. 적당한 크기에 사각형의 크기가 좋은데 하나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세이브합니다. 다운로드에 주파이터 랩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일리어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파이터 실행 파일은 다음과 같이 하드디스크 아이콘에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처럼 하드디스크 아이콘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파인더가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파인더의 프레퍼런트를 보시면 제너럴에 하드디스크를 언체크하면 이처럼 여기 있던 하드디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Find Preference General에 하드디스크가 언체크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체크하여 하드디스크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드디스크의 내용들을 볼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보기를 컬럼으로 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따라옵니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파이썬 프레임워크,
버전 지금 한 파이썬 버전 3.11 그리고 빈입니다. 빈에는 주파이터랩이 EXEC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클릭을 한후 키로 컨트롤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릅니다. A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주파이터 랩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하여 바탕화면으로 끌어냅니다. 바탕화면으로 끌어낸 상태에서 선택한 후 커맨드 I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 들어갑니다. 다운로드한 PNG 그림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주파이터랩 PNG 이것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파일을 엽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프리뷰로 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파이터랩 PNG가 프리뷰에서 열리면 프리뷰 에디트 메뉴에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주파이터랩 엘리어스 카피 인포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 쇼컷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후 파인더의 에디트 메뉴에서 페이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바뀌고 또한 아까까지 문서에 화살표 달린 아이콘이 프리뷰에 있는 그림 파일과 같은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에일리어스 창을 닫아주시고요. 프리뷰도 빠져나와 주시고요. 주파이터랩 에일리어스 카피를 더블 클릭하면 터미널 창이 뜨고 연이어 사파리가 실행을 하고 사파리의 창이 열린 후
주파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실행창이 나오고 똑같이 import random을 실행을 했을 때 번호가 나오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